김정숙 여사가 뭐 이런 영상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조용하겠습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 탄핵되고도 남았겠죠. 만약에 이 촬영을 안 하고 말로 들어가지고 지금 취재형 목사가 보도를 했으면 벌써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취재형 목사를 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을 거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자 이거 가지고 들어가있다니까 월컷이 들어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 컨텐츠로.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쫄 필요가 없죠. 이러면 소문이 아니잖아요. 영상이 정확히 잡혀있잖아요. 김건희는 얼마 전에 노란 유지를 쓴다고 비판 기사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을 뭐라고 했냐. 그 김건희가 아니다. 누가 놓고 간 거다 하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황교익 씨가 그거 했다가 된통 혼났어요. 그 영상에 지금 보도에 안 나갔을 때 보면 위에 여러 딱 개? 쌓여 있었다. 어. 노란 유지가. 그것까지 거짓말을 하는. 내일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 함정 취재 언론이 얘기하고 하니까 좀 쫄아가지고 네. 이걸 제대로 댓글도 못 쓰고 서울에서 영상 퍼다가 날르지도 못하는데 절대 저희가 법률적 검토해서 함정 취재라는 용어는 법조계에 있지도 않고 이건 재판에 가도 칭찬받을 일이라는 우리 그럼요. 법조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절대 서울의 소리가 이번 김건희 몰카 촬영한 거는 당당하다.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김건희의 이런 금품수술을 어떻게 밝혀낼 거냐. 만약에 이 촬영을 안 하고 말로 들어가지고 지금 취재형 목사가 보도를 했으면 벌써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취재형 목사를 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을 거고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노란 유지 있죠. 네, 노란 유지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노란 유지를 쓴다고 비판 기사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을 뭐라고 했냐. 그 김건희가 아니다. 누가 놓고 간 거다 하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황교익 씨가 그거 했다가 된통 혼났어요. 황교익 씨가 그거 고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명품 유지가 노란 게 그 영상에 지금 보도에는 안 나갔을 때 아니 위에 하나 있는 거 나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뒤에 여러 개 쌓여 있었다. 노란 휴지가 그건 못 본 거 같아. 근데 그때를 보세요. 명품 유지를 김건희가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거짓말을 하는 이런 정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김건희는 몸을 던져서 사익을 취하고 남자라면 자기가 유혹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 여자가 자신감이 없다면 목사님 그리고 나이 많은 목사님이잖아. 옷이라도 단정히 입고 그 뭐 저기 티셔츠 하나 입고 두 발 올리고 거기서 코 핑핑 풀고 가르침 뱉으면서 이게 뭡니까? 그 걔는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지금 밑에 있는 그렇죠. 뭐 개도 아니고 무슨 바퀴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 되시겠습니까? 너무 내가 뭐 비유교를 너무 바퀴벌레 했다는데 바퀴벌레가 왔으니까 다리 올리고 침 뱉고 네, 코 풀고 아주 무례한 거죠. 이런 정도의 사람이다 해서 여러분들 내가 부탁한 건 쫄지 마라. 이거는 아무리 그쪽에서 고발, 근데 고발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팩트를 전달하는 거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거다. 여기는 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민당 의원들 좀 서울의 소리 전화해서 내용 좀 알아보고자 해요. 그럼 내가 원본이랑 다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거구나 하고 내가 충분히 자료들을 보여줄 텐데 네. 한 명도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이제 매일 한 사람이 얘기 오늘은 상임위예요. 저 다뤄야 된다. 또 어저께는 창고가 어디냐. 안 하기는 너무 좀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한마디는 해. 그게 기사에 지금 예. 나오는데 뭐 어떤 때는 9개 쓰고 어제는 4개 쓰고 이런 시정인데 안진걸 소장님은 국회의원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아니요. 국회가 왜 이렇게 민주당이나 왜 진보당은 또 왔는지. 진보당도 강창희 의원 그 전주 당선된 사람. 강성희 의원이요. 강성희. 왜 진보당이 뜰 수 있는 기회인데 안 연락을 안 하는 건지 좀 제가 적극 제안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강득구님하고 공동 기자회견 지금 제안을 놨고요. 고속도로 게이트 때도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신반의했는데 그리고 강득구원이 나서서 기자회견하고 김두관 의원이 상임위 질문하면서 일파만파된 거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제안해놨습니다. 저 코바나 콘텐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협찬이 급증했습니다. 이미 뇌물 의혹이 있었던 곳이고
코바나 콘텐츠의 특수 관계인들이 잔고 조작도 했고,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를 통해서 사실 용산 집무실에도 지금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검증도 안 되고 몇 명 가 있잖아요. 네. 가서 윤석 김건희랑 이런 범죄 뇌물 받고 불법 로비 받고 향응 제공 받고 선물 명품 선물 제공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이 되고, 거기다가 금융위원 인사 개입도 그 정황이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쫄 필요가 없죠. 이러면 소문이 아니잖아요. 영상이 정확히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몰래 갖고 가서 그냥 들이밀고 몰래 찍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카톡까지 다 그 취재 경위를 전부 다 낱낱이 서울의 소리랑 MBC 장인성 기자가 다 공개했고, 카톡에 그 시간 경과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자 이거 가지고 들어가 있다니까 올컨이 들어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코바나 컨텐츠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것은 김건희의 평소의 범죄를 그대로 잘 보여준 거다. 이것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있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조작 특검을 할 게 아니라 잔고 조작의 주범도 김건희라는 진술이 나왔으니까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고속도로 조작, 그다음에 명품 내무수. 명품은 특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증거가 확실치 네. 않을 때 특검을 하는 거지. 이거는 수사를 시키고. 아니.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하겠어요? 아니, 안 오면 그때 특검하면 돼요. 이걸 예, 특검에 예, 예. 넣자는 얘기는 나하고 매우 부당하다. 어느 분도 나와 얘기하는데. 검찰에, 아니, 아, 검찰 수사를 촉구하시면 되죠. 뭐. 아, 검찰 수사하다가 안 되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할 게 뻔하니까. 안 할 게 뻔하니까 그러죠. 아니, 안 할 수, 안 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100만, 200만 나와서 집회해야지. 이게 뻔히 지금. 아니 지금 주가 조작도 그렇게 다 밝혀줘도 아니 주가 조작은 지금 영상이 없잖아요. 참 계좌가 나왔잖아요. 계좌가. 아니 영상이 있어도 김학의 때 생각 안 나요? 초심님. 하여튼 저는 아니, 뭐 이걸 대표님하고 제가 논쟁할 일이 아니고요. 맞아요. 특검이든 검찰 수사도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특검은 왜 한 번만 해 두 번 하면 되지. 이건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거고. 네네네. 근데 서울의 소리의 향후 대응은 민주당이 안 해도 좋고 야당이 안 해도 좋고 검찰이 안 해도 좋아요. 국민들이 하게끔 만들 그게 우리 서울에서 대응해요. 거기 가서 집회도 하고 네. 이렇게 언론들도 보도를 하게 만드는 건데 양산 목사님 네. 지금 코바나 콘텐츠가 거기가 양재택이 지금 원래 거기 특혜 분양 받아서 김건희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을 양재택하고 살다가 윤석열을 만나서 윤석열 사는 윤석열 전 남자 이게 양재택하고 살 때도 양재택이 상당히 예, 무게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청탁이 많이 들을 네, 수도 네, 있는데 네. 그러면 김건희는 검사들하고 살면서 양재택 그다음 윤석열 네. 살면서 계속 천물이나 청탁을 받았을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래요. 권한이 미미한 검사 시절보다 뭐 특수부 부장검사도 상당히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중앙지검장 할 때 그 자리에 김건희가 있었잖아요. 그 뇌물 네. 받는 자리에 네. 그다음 검찰총장 할 때 네. 네.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거 10년 이상 습관적으로 뇌물이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드셔도 그럼요. 자기 몸 관리 처신을 관리를 못하고 심지어 경호실 검색기에 그 명품 뇌물들이 검색을 통해 들어가서 그것만 자료를 받으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초바나 컨테스 그 김건희 사무실에 들어간 그 자료들 운영위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받으면 얼마나 뇌물이 통과됐는지 알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거는 근데 그거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김정숙 여사가 뭐 이런 영상이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조용하겠습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 탄핵 되고도 남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알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고 그런 그 작자들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자들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 최고 권력자에 올라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은 치외법권에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만은 특별히 그 특수부 검사들 윤석열을 따르는 검사들만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도 안 받고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그냥 넘어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명의 특권, 몇 명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층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살아가겠다.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뭐 한동훈도 뭐 이제 그 총선 나온다고 하니까 윤석열 이어서 그 짓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 일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뭐 그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나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많이 알려져야 된다. 물론 그것을 알려지려면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거를 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론 장악을 이미 다 했고 그래서 KBS도 날리고 YTN 팔아제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들이 계속 알리는 수밖에 없다.